야, 이사 축하해. 야, 진짜 고맙다. 너 부서가 어디야? 나 디자인팀. 어? 야, 거기 부장부터 대리까지 다 여자래. 아, 그래? 특히 조승희 과장인가? 야, 노처녀 히스테리가 장난 아니래. 별명이 조승사자야. 조승사자? 거기다가 부장이랑 대리랑 다 장난 아니래. 아, 그래? 야,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하냐? 나만 잘하면 되지. 야, 그리고 너 나 몰라? 응? 나 여자한테 절대 기 안 죽어. 나 정윤호야. 그래? 아무튼 야, 고맙다. 야, 나중에 보자. 알겠어. 오케이, 잘 가. 야, 오늘 하루도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자. 파이팅이야. 파이팅 해가지고 와우! 야, 와우! 와, 이거는 자, 이게 세상에. 안 타세요? 요걸, 네? 안 타세요? 아, 저 탈 거예요. 아, 나 못 타요. 아, 나 탈 거예요. 아, 나 못 탈 것 같아요. 아, 나 탈 거예요. 아, 나 못 타. 못 타. 타. 파이팅입니다. 여기 중간 주도합니다. 아우, 세상에. 아, 이게 7층 갈 거니까, 여기 7층에. 오! 찌찌뽕스! 죄송합니다. 어휴, 세상에.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완전 여탕이네, 여탕. 어우, 누구?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사한 정윤호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나 조승희 과장이에요. 아, 조승사자! 아닙니다. 첫날이고 하니까, 자, 스케줄 체크 먼저 하도록.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첫날인데 벌써부터 미팅이 잡혀있네. 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 과장님, 미팅 많이 해보셨죠? 윤호 씨. 네? 말 이상하게 한다. 제가요? 그래, 나 미팅 많이 했는데 결혼 못했다. 이제 뭐 속이 시원하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게 바이오하고 미팅을 요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몰랐던 것 같은데? 뻔뻔하네. 아,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요번 기회가 대기업하고 처음 손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아, 또 시작이다. 야, 내가 결혼 못했다고 손도 안 잡아본 것 같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어차피 너랑은 손잡을 생각 없거든. 아니요, 저기요, 저도 생각이 없어요. 저기 뭐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 나는 여자를 다니. 실선? 아, 예, 맞습니다. 나다. 예. 무슨 일이지? 몇 살? 아, 29살입니다. 29살? 네. 나랑 동갑이다. 29살 범띠. 범띠. 둘, 셋, 엉. 이게 뭐야? 나만 좋아해? 아니야, 나 좋아해. 우리 동갑이니까 친구처럼 생각해요. 편한 여자친구. 여자친구? 네. 그래서 내 말인데, 우리 조과장이 좀 이상하지 않아? 좀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고 조금 짜증나지? 아니, 제가 오늘 첫날이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나만 나쁜 사람이야? 아니. 내가 상사 욕하는 내가 쓰레기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예? 얘기해봐, 뭐가 미안하냐고. 아, 그게 뭐냐면은 뭔지 모르네, 미안한지. 아니야, 나 알아, 나 확실해. 해봐, 얘기해봐. 나 지금 당장 얘기할 거야. 해보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됐다. 때 그럼 둘 중 한 명만 선택해. 나야 조과장님이야? 아, 그거 하지마. 그거 안해. 무인도에 한 명이라면 붙일 수 있어. 아, 그놈의 무인도. 안가 무인도 안가. 나야 조과장님이야. 나 허민이야 조과장님이야. 아니, 조민. 허민. 됐다. 엎드려 절박기다. 그래, 전화하지마. 아니, 저기요, 번호를 몰라요. 저기요, 어디 가서. 나 환장했네. 뭐 이런 곳이다 있나. 아니, 남자 사원인. 저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정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만졌어? 야, 이 자식아. 너 이 자식 꼬집고 할퀴고 깨물어버려. 아니, 남자야? 아니, 여자야? 뭐야? 여자란 이 자식이. 나보다 남자다운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기 있었어. 아이, 그걸 몰랐네. 몰랐어, 미안해. 잠깐만, 손님. 네일 아트 했어? 남자가 이렇게 네일 아트 하니까 이쁘다. 아이, 같이 가. 이게 무슨 일이야? 뭐하는 손님, 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화장실 같이 가. 기다리죠. 부장님 오신다, 부장님. 부장님 오십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 예,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이야? 네 맞습니다. 윤호 씨? 네? 아 우리 부서가 다 여자밖에 없어서 윤호 씨가 좀 힘들 테지만 윤호 씨가 예. 알겠어. 신입사원 왔으니까 우리 한번 힘차게 구호해쳐 볼까? 네. 좋습니다. 힘차게 멋지게 호! 와! 힘차게 멋지게 호! 와! 아 안 해. 아 못해. 나 안 해. 아 안 해. 왜 그래? 아 나 집에 안 해. 윤호씨, 윤호씨 그냥 편한 형이라고 생각해. 아 이런 형이 없어요. 자 해보자. 멋지게 자 앉아. 아 네 알겠어. 우리 오늘 회의 한번 해볼까? 안건이 뭐지 어떻게 되지? 아 네 오늘 안건은 저희 회사 주력 상품인 팬티 스타킹입니다. 그럼 남자 상도 들어왔으니까 네.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 윤호 씨 생각은 어때요? 네 저는요. 에이, 네, 아우. 아, 나 맞네. 아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팬티가 팬티. 아 그러니까 좋은 팬티. 아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팬티. 그러니까 나쁜 팬티가 아니고 좋은. 아 뭐, 뭐라고? 아 기빨려. 그러니까 이쁩니다. 남자가 이쁘다고 했으면 된 거야.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내가 저번에 아이디어 냈던 엉덩이가 좀 납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팬티 안에 뽕 넣는 그 제품. 그 제품이 나와서 내가 지금 안에 입고 있거든? 자, 한번 만져봐. 오, 감쪽 같아요.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그래? 윤호 씨, 예. 만져봐. 아, 안 만져. 아, 못해, 못해, 안 해. 윤호 씨, 그냥 머리긴 형이라고 생각해. 이런 머리긴 형이 없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야? 여보세요? 네? 그 제품이 벌써 나왔어요? 어? 아니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것도 모르고 회의하고 있잖아. 알겠어. 빨리 갈게요. 네? 무슨 일이에요? 요 앞에 티라미슈 케이크 신제품 나왔대. 먹으러 가자고. 당 땡겨. 아니, 저기요 저기요. 당 땡겨. 아유 기빨린다. 야 임마 나 첫 출근했어 임마 걱정하지 마 야 이 우리 여자들밖에 없거든 회사에 야 부럽냐? 야 나 청일점이야 나 혼자 남자라고 야 누구 온다 야 끊어 잘못 온 것 같은데 이게 누구? 너는 누구? 저는 신입생입니다. 뭐? 아니 신입사원입니다. 예. 아 박성광 씨. 예. 반가워. 예 반갑습니다. 나는 우리 부서 부장 애나 헐. 미국 지사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 예. 여자 부장이라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편한 형이라고 생각해. 예 알겠습니다. Come on baby. 예, 예. 반가워. 예. 반가워. 난 과장 이하야. 아 예, 과장님. 반가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잠깐. 예. 여자친구 있어? 갑자기. 네,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 재밌는 게임이 되겠는걸? 왜? 무슨 소리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이 그만해. 애 놀랜다. 뭐? 예. 자, 우리는 그럼 샘플 보러 갔다 와야 되잖아. 승광 씨, 심부름 좀 해줄래? 아, 예, 심부름이요? 알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자, 말씀하세요. 나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그린티 프라푸치노 네. 그란데 사이즈로 안에 있는 시럽은 반만 넣고 생크림은 꼭 빼줘. 그란데... 그리고 난 빵. 아, 빵 싶다. 단, 예. 요 앞 빵집에 가면 정각 10시에 나오는 프레젤이 있어. 치즈가 식지 않도록 9시 59분부터 기다리다가 첫 번째로 받아와. 예. 아, 시나몬가루 뿌리는 거 잊지 말고. 뭘 뿌려? 시나 뭘 뿌리는 거? 아 뭐야? 뭐요? 그리고 예 너 나 좋아한다? 네 너 나 예 예 일대 영 뭐가 일대 뭐가 일대 영이에요? 뭐야 나 친구야 뭐야? 아 근데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네 그 여자들만 있다고 근데 이 회사에는 남자가 진짜 없나? 아 남자야! 아 남자 있네! 진짜! 반갑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소대기... 어디 말 진스가! 뭐야!
뭐야? 아, 이 자식이야. 뭐예요? 예? 이런 음란마귀 같은 자식을 그냥 꼬집고 핥히고 깨물어버려, 이 새끼. 아, 뭐야? 뭐예요? 아니, 뭐, 볼 데가 어딨다고? 어, 이 자식 봐라. 볼 게 어딨냐니. 나보다 건장한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씨. 아, 여기 있잖소. 엄마. 아이, 또. 어이, 몰랐네. 서운할 뻔했어. 어이, 뭐. 진짜. 아, 잠깐만, 성님. 왁싱했어? 남자 겨드랑이가 밋밋한 게 이쁘다. 언제 한번 같이 가. 같이 가. 어, 그건 잘해. 아, 잘해. 아, 이거 네 정신 좀 봐. 성님, 내가 오늘 소개팅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뭐 소개팅? 야, 이 제시가 새끼 쳐. 새끼 쳐. 다녀왔어. 그래 그래. 어서 앉아. 우리 그 신제품 광고 준비됐지? 빨리 앉아. 뭐해? 아, 예. 준비. 얼른 앉아. 의자, 빨리 빨리. 의자가 저. 아, 그래, 성님 의자가 없구나. 아, 예. 아니, 그러면은 예. 여기 앉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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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 이렇게 아뭐 아니. 아, 좀 그런가? 예, 그렇죠. 승아 씨가 여기 앉고. 아, 제가 예. 그 부장님은 네 위에 앉을게. 와, 여자. 와, 잠깐. 제가 아 뭐해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볼터치한 형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Sorry. 예. 내가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버릇이 됐네. 성광 씨가 이해해. 아, 예, 성광 씨 예, 예. 그냥 여기 껴서 앉아. 껴서 앉아.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앉으면 돼. 편하게. 아니 됐네 뭐. 정말. 자, 자. 준비됐지? 응. 네. 오케이. Go. 성광 씨는 어때? 네? 어. 그래. 어떠냐고? 왜? 왜 그래? 어? 왜 그러는 거야? 천장에 뭐가 있어? 아니 뭐 생각할 게 있어 가지고. 내 생각? 어, 뭐 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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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아, 뭐예요, 뭐요? 이대영? 아유, 애. 아, 뭘 이대영이에요, 지금? 그만해. 놀랜다. 내 정신 좀 봐. 성광 씨 아직 우리 신제품 못 봤지? 아 예. 지금 비켜. 아직 자 이게 바로 예. 우리 회사에서 만든 예. 2014년도 FW 메인 컬러 버건디 컬러야. 자 한 번씩 발라보자고. 예쁘지? 어 예쁘다. 나 기빨린다. 기빨려. 뭐 어떻게 해요? 저 와 기빨렸어. 성광 씨. 예. 우리 이제 점심 시간이니까 점심을 좀 미리 시켜. 아 점심이요? 아 예 점심 잘 시켜야지. 네, 점심 시키려면 자. 아시텐트. 뭐 지금 뭐 메뉴를 그러면 정하셔야 할 텐데 뭐 드시겠습니까?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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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짜장면 시키겠습니다. 살쪄. 그러면 초밥 시키겠습니다. 나 어제 먹었는데. 그럼 뭐 드시겠습니까? 아무거나. 성우 씨 왜 어디 아파? 응? 아니 아프지. 엄마 생각나가지고. 그래? 아 승광 씨가 힘들어하니까 승광 씨가 먹고 싶은 초밥 먹자. 아, 그래, 아 그럴까요? 나 어제 먹었다니까요. 신임이 먹고 싶대잖아. 어제 먹었어요. 얘가 먹고 싶대잖아. 어제 먹었다니까요. 나 뭐 먹고 싶은 줄 알아? 얘가 먹고 싶대잖아. 얘가 오늘 처음 온 얘가 이 자식이 먹고 싶대잖아. 이 과장 따라 나와. 아니 신입사원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이게 뭐야? 어머, 나 진짜.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뭐야? 일부러? 제가요? 아 2대 1? 뭐야? 아우 뭐야? 아우 기빨려! 출근했지. 우리 회사 거의 다 여자지. 뭐 어떻냐고? 뭐 어떻긴 어때? 좋다야. 좋아. 엄청 좋아. 와. 굿모닝 성광 씨.
굿모닝. 아니 성광 씨, 네. 출근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어? 아, 여자 제가... 부장이라고 불편해하지 말고 예. 그냥 편한 형이라고 생각해.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 오케이, come on, baby. 아, 아, 예, 예, 예. 우우, 우우. 오, 또, 오, 오, 그, 오,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성광 씨? 큰일 났습니다. 아니, 우리 회사 마스코트가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어떡해? 오케이. 우리 성광 씨를 위해서 구호 한번 외쳐볼까? 아, 구호 좋습니다. 그래. 자, 어깨동무하고. 아, 어깨동무하고. 자, 가만,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른쪽부터 시작. 힘차게, 멋지게, 오늘도 파티! 가보자. 힘차게, 멋지게, 오늘도 파티! 잠깐만요. 아, 못하겠어요. 어? 안 되고 얘가 제 막내니까 자리 이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네. 잠깐 여자친구 있다고 했나? 예 있다고. 아 골키퍼가 있다. 재밌는 게임이 되겠는걸?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니나야 그만해라 얘 놀랜다. 그러게 부장님 응? 우리 성광 씨도 왔는데 다 같이 사진 하나 찍을까요? 그럴까? 아,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나 퇴근할래. 왜 그래? 나만 왕머리로 나왔어. 어? 누구 때문에? 아니 다들 왕머리로 나왔네. 누구 때문에? 어? 아, 죄송합니다. 좀 다시. 아 그러면 우리 셀카 찍지 말고 니나 씨가 사진 찍어줘. 그래. 그래. 어? 아, 그래. 가운데로 와. 자자 네, 네, 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제 잘 나왔네. 야 보지도 않고 잘 나온 거야 이게. 부장님, 어? 우리 둘이 셀카 하나 더 찍을까요? 그럴까? 그럴까? 가. 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디 가세요? 어디가? 어디 가세요? 어디가? 어디가요? 어디가? 어디 가세요? 어디? 어? 우리도 셀카 찍을까? 아 됐어요 안 찍을 거야. 그래 이미 넌 내가 찍었으니까. 찰카? 어? 1대 0? 뭐가 1대 0이에요? 잠깐만 저기 저 이상한 여자네 저 여자는. 아 근데 이 회사는 진짜 남자가 하나도 없나? 아 오! 남자다! 오! 남자!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저는 뭐, 신입사원입니다. 어우 왜 이렇게 오래 주물작거려. 아 잠깐만! 남자! 오, 진짜. 잠깐만요! 아 이런 음란마귀 같은 자식 그냥 꼬집고 하이키로 깨물어버려. 아 진짜. 아이 뭐야? 뭘? 아 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야 제스가 친해지고 싶다고? 예. 백날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문 연 자식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 여기 있잖소. 아 진짜. 아이고 아, 아, 내가 그걸 몰랐네. 손을 뻔했어. 아이 잠깐만 성리. 어? 속눈썹 연장했어? 남자 속눈썹이 새까만 게 이쁘다. 언제 한번 같이 가? 같이 가. 풍성했어 그냥. 아이고 니 좀 있으면 좀 봐. 네? 내가 오늘 성님하고 영화 보려고 영화표 예매했어. 어이구 님즈 잔둘이 영화를. 아우 야이 제시가 펩코는 내가 사. 어, 캐러멜 향으로. 진득한 건 네가 먹어. 캐러멜 향으로. 와. 아이고. 깜빡깜빡하네. 아, 갈아야겠다. 아 그래 지금 제가 남자니까 제가 갈게. 아이고 남자 사원 있으니까 이런 게 좋네. 아 근데 좀 높은데 의자 같은 거 없나? 그래? 그러면은 네. 밟고 올라가. 네 가만히 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저 뭐하지? 아니 여자를 어떻게 밟아요? 목마 태워줄게. 네 잠깐만! 네! 잠깐만요! 뭐하는 거예요? 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아, 뭐 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 그냥 승모근 있는 형이라고 생각해. 뭐라고요? 어? 아, 아니요. 타. 아, 싫어. 얼른 타. 얼른 타. 아, 싫어. 얼른 타. 싫어. 형수야. 어, 형식아. 어. 그래, 나 출근했지. 어. 맞아, 그래. 우리 회사 여자 진짜 많아. 나 빼고 거의 다 여자야. 야. 여자 많으면 야 좋을 것 같지? 어? 야 좋기는 좋다. 좋아. 엄청 야 진짜 엄청 좋아. 야 진짜
송광씨. 송광씨 어디 아파? 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떨어? 아, 제가 아니 아닙니다. 아이스 커피야? 아, 뜨거운 커피입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모르고 있었어! 아! 성광씨 왜 그래? 우리 부서 마스코트가? 어, 그러게 난 요즘 우리 마스코트 성광씨 보려고 출근하잖아. 아, 그래 감사합니다. 여자 네. 부장이라고 불편해하지 말고 네. 그냥 편한 형이라고 생각해. 아, 네 알겠습니다. Come on baby! 아 맞아! 하이파이브! 아 하이파이브! 아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 일 시작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 한번 할까? 그럴까요? 아 스트레칭! 어 그렇죠. 그래, 그래. 자 짝을 지어서 네. 자 시작! 하나, 아, 둘, 아, 셋, 아, 넷, 아, 다섯, 아, 여섯, 아, 일곱. 아, 난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이 과장 일로 와봐. 같이. 아, 저랑 하시죠. 됐어. 어? 절로 가. 그럼 저랑 하시죠. 잠깐. 미리 말해두겠는데, 네. 나 남자친구 있다. 아, 아, 저도 여자친구 있어요. 재밌는 게임이 되겠는걸? 아유 그만해 민아야 애 놀랜다. 어? 네? 성광씨. 네네. 성광씨 아침 먹었어? 아 저는 못 먹었습니다. 내가 성광씨 주려고 네. 아침부터 쿠키 구워왔잖아. 와 여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게 좋네요. 그치 그치. 아, 성광씨 네. 빨리 먹어봐.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걸로. 나 퇴근할래. 예? 예? 네, 왜요? 아니 뭐 리액션이 없어. 드럽게 맛이 없나 봐. 아, 맛있습니다. 영혼이 없네. 아 너무 맛있습니다. 놀리냐? 네? 아 놀리냐? 아이 그만해. 성광씨가 뭐 일부러 그랬겠어. 그, 네, 어? 입맛이 없구나. 진짜 드럽게 맛이 없나 보지? 네?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광씨 성광씨 요거 먹어봐. 어? 남자 말이야 아침에 밥을 먹어야 돼요. 어? 어 부장님 아침부터 냄새나게. 성광씨 쿠키 먹어. 밥 먹어. 어? 아유 알았어 그러면은 네. 성광씨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어? 그래 그래. 먹으라 그러고 응. 우리는 맛있는 마카롱 먹으러 가자고. 마카롱 나 마카롱 진짜 좋아하잖아 부장님. 아, 부장님 어디? 나 이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럼 나 좋아하는구나. 네? 1대 0? 뭐가 1대? 아유 터놓고 얘기할 남자선 여기 없나? 아 어? 있다! 남자다! 남자!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좀 힘들어서 그런데 오늘 밤 술 한잔 사주세요. 어이, 어서 개시작이야. 뭐가 왜 이래? 술을 먹이려고 이 자식이. 아, 그게 아니라. 아, 이런 음란마귀 같은 자식이 꼬집고 할퀴고 깨물어버려. 진짜. 아, 뭐예요? 아니, 그냥 저는 주거니 막거니 술 따르면서 친해지려고 그랬죠. 뭐? 네 옆에 앉아 술이나 따르라고? 내가 그냥 따라준 술 받아 먹은 자식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 여기 있잖소! 몰랐네요. 러브쇼. 아이고. 잠깐만 성님. 아우 귀 뚫었어? 남자 귓볼이 번쩍번쩍한 게 이쁘다. 아이 1.5배 이뻐 보인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성님 내가 오늘 여자친구랑 1박 2일 동안 여행 가기로 해서 먼저 갑니다. 뭐? 여친이랑 단둘이 여행을 가? 야 이 자식아! 난 깍두기. 눈치껏 빠져주기야. 아이고 훔쳐보진 않을게. 얘기나 보러 갑시다. 뭐야 아씨. 출근했다니까. 어 그래 우리 회사 거의 다 여자야 나밖에. 어 좋겠다고? 야 좋기는 네가 한번 와봐. 어 여기 완전히
천국이야. 천국, 천국이다. 천국이야, 천사야. 성광 씨? 빌터? 예. 괜찮습니다. 이거 가글 아니야? 맞습니다. 누나 아씨 뭐야? 네. 아씨 도망쳐! 됐어! 괜찮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여자 부장이라고 불편해하지 말고 네. 편한 형이라고 생각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침에 일시작 전에 아침 체조 할까? 체조 좋습니다. 예, 그래. 체조 하겠습니다. 자. 체조하고 운동해.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깐만. 한 번 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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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원하다. 일 시작할까? 부장님, 내일 하기로 한 PT 자료요. 검토 좀 해주세요. 그래. 성광 씨. 미리 말하겠는데, 나 사내연애 생각 없다? 저도 생각 없습니다. 생각이 없다. 재밌는 게임이 되겠는가? 무슨 소리 그게? 어? 핸드폰 성광 씨 거야? 예, 제 겁니다. 예, 제 건데. 예. 배경화면 여자친구인가 봐. 예, 제 여자친구요. 내추럴하니 이쁘게 생겼다. 예, 제가 막 성형한 여자 좀 싫어하거든요. 나 퇴근할래. 예? 제 말은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싹 다 뜯어고친 여자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퇴근한다고. 그만해. 저... 성광 씨가 모르고 그랬겠지. 아니면 더럽게 티가 많이 나든가. 그게 아닌가. 정말 성광 씨 정말 그러기야? 나는 요즘 성광 씨 허해 보여서 이렇게 보약까지 챙겨왔는데. 요즘에 엄청 허해 보이더라. 그래? 보약 말고 밥 먹어. 밥이 보약이야. 부장님 무슨 밥이에요? 성광 씨 보약 먹어. 알았어. 그러면은 성광 씨가 둘 중에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럼 이거는 성광 씨가 먹고 우린 장어 먹어. 장어 가자. 먹어갈까요? 네? 나 장어 너무 좋아. 장어. 뭐야? 몇 개로 보여? 예? 안 보여요. 네 눈엔 나만 보이는구나. 네? 1대 0? 진짜 이 여자들 여기 진짜 왜 이래 다. 진짜. 남자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박성광이라고 합니다. 네, 저 근데 오늘 밤 저희 바쁘신가? 뭐 하신? 저희도 왜 이렇게 훔쳐봐? 예! 이런 음란마귀 같은 자식을 꼬집고 할퀴고 깨물어버려. 그게 아니라 저는 함께하고 싶어서. 뭐? 함께하고 싶어서 훔쳐봤다고? 그렇게 백날 훔쳐봐봐라. 그렇게 훔쳐본 놈 치고 네 마음까지 훔친 도둑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기 있잖소! 도둑놈! 도둑놈! 왜요? 아니 잠깐만 성리야. 서클렌즈 꼈소? 남자 눈동자가 귀신 같은 게 이쁘다. 아이고 그냥 셀카 찍어도 포샵도 필요 없어. 이게 똘망똘망.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손님 내가 오늘 기초 화장품이 떨어져서 화장품 가게 좀 다녀오겠습니다. 뭐? 냄새 자식이 화장품을 사러 가? 야 이 자식아! 샘플은 나죠. 아참 오늘 선착순 10분에게 파우치를 증정한답니다. 정말 빨리 가.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미치겠네. 성광 씨. 네. 이거 해외 수출 상품인데. 아 그래요? 핏 좀 보게 입어봐. 핏이요? 응. 뭔데요? 수영복. 예? 얼른 입어봐. 이걸요? 일이야 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부장님 앞에서. 아니 겨털 없는 형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얼른 입어봐.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아니 뭐하는 거야? 아 왜요? 바지 위에 입으라고. 아 바지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아니 성광 씨 그러고 있지 말고 피 좀 보게 이렇게 포즈 좀 취해봐. 컬러도 괜찮고, 어 핏도 괜찮고, 좋은데? 아 그래요? 아. 어, 여보세요? 아 네 이사님, 네네네네. 진짜 창피해가지고. 와, 어 성광 씨 뭐하는 거야? 아 그게 아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아 그게 아니라. 아, 뭐 이렇게 못다 못다. 아 그게 아 그게 아 그게 아. 왜 보고만 있어요? 다 봤잖아요. 그 뭐 어 보고 설명. 아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라. 어 뭐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만족해? 왜 뭘 만족해요? 뭘 만? 뭐야? 어 아우 김빨려. 저 출근했습니다. 예. 아, 예. 아유, 걱정 마세요. 아, 여자들 많다고 제가 기죽고 그러겠습니까? 엄마 아들인데. 아, 걱정 마요. 아들. 기 안 죽습니다. 아유. 성광 씨. 예. 왜 이렇게 긴장을 해? 예, 뭐 여자 부장이라고 불편해하지 말고 그냥 편한 형이라고 생각해.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이 시작 전에 우리 스트레칭 간단히 할까? 아, 예, 긴장 푸는데 예, 스트레칭이 최고죠. 그치, 예, 자, 알겠습니다. 어깨 스트레칭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네. 시작! 하나, 하나 둘! 자, 아, 저 뭐가 왜 그래? 다 닿는 것 같아. 뭐, 됐어, 빨리 해. 예. 시작! 하나, 둘! 뭐야! 아니, 아, 저 이게 뭐 닿은 거 같아. 성광씨 제대로 해, 제대로. 아니, 다 제대로, 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네? 어? 아 그래. 이거 하자. 네. 우리 2사분기 보고서 준비됐지? 네. 보러 가자고. 성광 씨. 네. 미리 말하는데. 네. 나 남자 볼 때 얼굴 본다. 저도 여자 볼 때 얼굴 보는 거. 얼굴을 본다. 재밌는 게임이 되겠는걸? 예?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성광 씨 예. 잠깐 이쪽으로 와봐. 예? 아 예. 내가 예. 커플 이벤트 준비 중이라 그런데 예, 예. 성광 씨는 데이트할 때 보통 뭐 해? 아 저는 뭐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보통 그래요. 술은 잘 안 마시나 봐? 아 제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해롱되는 여자 딱 질색이거든요. 나 퇴근할래. 아까 제가 하는 말은 술 먹고 기대가지고 길바닥에서 자는 그런 여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근한다고. 아. 아니 선생 그만해.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된 거야. 네? 자 이거 먹어 이거. 어? 내가 며칠이야 쌀 먹었다고. 내가 며칠이 엄청 좋아하는데. 예 예.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메추리알은 껍질째 먹어야지. 그래야 영양분이 풍부해. 부장님 누가 메추리알을 껍질째 먹어요 무식하게. 성광 씨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이거 깐 거 먹어. 잠깐만 그러면은 성광 씨가 어떻게 먹나 보자고. 누구 말이 맞는지. 이렇게 잘 먹네. 그럼 성광 씨가 이거 다 먹고 우리는 간단하게 랍스타로 하자. 랍스타도 간단하죠. 어 남자다.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어. 예 선배님. 아, 그 직장 생활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아이 왜 그 노하우 알려주세요. 에이 좀 알려주세요 선배님. 어서 끼를 부려. 아그 왜 그래. 아 이런 옷다 비비고 이런 음란마귀 같은 자식을 꼬집고 하이키로 깨물어버려 진짜. 아 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죠. 뭐? 궁금한 게 많아서 사내 자식이 끼를 부려? 야 이 자식아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끼 부릴 수 있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기 있잖소!
어우 야이. 아이 잠깐만 송님. 쌍꺼풀 테이프 붙였어? 남자 눈꺼풀이 푹 들어간 게 이쁘다. 한식눈 자꾸 풀려 진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왜? 성님 응. 나 드디어 다음 달에 웨딩마치 올립니다. 뭐? 야 제스가 지금 나를 누구 쟁가리가? 야 제스가 부캐는 나죠. 한 번에 봐도 틀렸어. 야, 뭐야? 왜요? 연습하러 빨리 갑시다. 뭐야? 빨리 갑시다. 아우 웃긴. 아 뭐야 저렇게 걸어 또. 아유 저. 아유 이 디자인이 벌써 나왔네. 응? 와 벌써 나왔으니까 신제품. 어 성광 씨 이것 좀 입어봐. 핏 좀 보게. 예. 야, 위에다 입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때? 어이, 괜찮게 나온 것 같아? 아니 뭐 요즘에 색깔은 괜찮은데 핏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워싱 하느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 야. 괜찮습니까? 어때 괜찮아? 저는 괜찮은 것 좋은데? 같아요. 좋은데? 예. 응. 그래 이제 벗어. 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빨 지금 이제 어 잠깐 지퍼가 왜 고장 난 같은데요? 그래? 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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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야? 어 깜짝이야. 아 그냥 보는 거야. 뭘 봐요 그걸? 왜 이렇게 쑥스러움이 많아? 예? 그냥 네일 아트한 형이라고 생각해. 이제 아, 그래. 아이고 오지 마세요. 어 뭐 하시는?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진짜 별꼴이야 정말. 별꼴이가 아니라. 여보세요? 아니 아, 지퍼가 왜 이 모양이야? 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지퍼... 아... 지퍼가... 어머! 뭐야 이거! 성광 씨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거 고장 고장 났어! 야 저리로 가! 아니 보세요 봐! 똥일 때가 왜 봐! 아니 불안해! 야 보시면... 별꼴이야! 아 들어가! 진짜 처량하다 생일날 이렇게 우유나 먹고 있고 아우 내 신세 진짜 아우 성광 씨 성광 씨 왜 이렇게 긴장을 해 불편해하지 말고 그냥 편한 형이라고 생각해. 아, 네, 알겠습니다. 성광 씨, 오늘 네. 생일이지? 응? 어, 알고 계셨습니까? 당연하지. 어, 아, 나 모르고 계신 줄 알고. 이쪽으로 와봐봐. 아, 감사합니다. 아. 내가 오늘 성광 씨 주려고 네.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왔지로.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여자 애쓰기 이렇게 좋네요. 아.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성광 씨. 나는 우리 성광 씨 미역국 끓여 왔지로.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성광 씨, 네. 빨리 케이크부터 먹어 녹겠다. 아, 예, 녹음 안 되지. 미역국부터 먹어 식겠다. 성광 씨 녹겠다. 식겠다. 알겠어. 그러면은 성광 씨가 먼저 먹고 싶은 거 먹어. 전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래. 간단하게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고? 그럴까요? 맞대. 아니 저. 아. 성화 씨 미리 말하는데 나 아직 결혼 생각 없다. 저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재밌는 게임이 되겠는 걸? 아유, 나 싫어. 아유. 누가 이 처리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니나 씨. 네? 이거 발주 니나 씨가 했어? 아 네. 이거 봐봐봐. 뭐야? 아, 아니, 나 부르고 본 게 아니라요. 아니 이거 뭐냐고? 어? 오늘 바이어 오는 거 몰라? 네? 오타가 왜 이렇게 많아? 어, 죄송. 여기 봐봐. 네. 이거 성광 씨가 한 거 맞지? 야, 왜 그래? 야, 왜 이래? 답답해? 아니, 왜 그래? 아니, 잠깐만요. 이게 내, 아! 왜 내 눈을 못 봐? 아, 뭐? 와!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아! 하나, 아! 둘, 셋. 자, 무슨 일? 무슨 일이죠? 뭐가 뭐였지? 지금 나랑 장난해? 아니 그게 아니, 제가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다. 왜 그러는? 아, 아니 아니에요.
어? 어? 성광씨 정말 왜 그래? 예. 일어나! 예? 일어나! 성광씨! 네?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아, 이 과장! 예? 후배 교육 제대로 안 시켜? 예? 따라 나와! 어? 뭐야? 저 성광씨, 네? 나 이 서류에다 사인 좀 부탁해. 네, 제가 사인을... 어. 이거 혼인신고서 아니에요? 들켰네? 아 뭐야? 아 왜 이래? 표정 왜 그렇게 해? 이게 세상에 너무 힘들다. 보셨습니까? 어, 안녕. 예. 아, 이렇게 자식, 남자 자식이 목소리 이렇게 조금 해? 이렇게 힘도 없고. 아니 그 여자들하고 같이. 어, 어디 귓구멍에 바람을 불어. 아, 진짜. 어, 저지 진짜. 아, 이런 음란마귀 같은 자식을 그냥 꼬집고 핥히고 깨물어버려. 아, 뭐. 진짜. 아니 그게 아니야. 제가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지금. 뭐 사내 자식 그 정도 갖다가 찡얼대군마. 어디 내 앞에서 힘들다고 찡얼댄 자식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기 있었어. 찡얼찡얼찡얼. 오냐 어서 일어나. 진짜. 아니 잠깐만 성리암. 코에 점 박았어? 점이 코딱지 같은 게 이쁘다. 아이 사람들이 너무 고수용 닮았다. 동건 오빠. 아 부르지 마 설레니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왜? 성님 오늘 미쓰리랑 미쓰김이랑 2대2로 소주 마시기로 했습니다. 어? 뭐? 아니 나 소주 못 마시는 거 알면서 지금 술 약속을 잡아? 야 이 자식아! 난 레몬 소주. 술 마시면서 게임하게 게임 연습합시다. 샘육구 오, 빨리 가니까 샘육구가 뭐야? 샘육구가 삼육구 아니야? 아이씨 참 성광씨! 어? 오늘 정말 왜 이래? 이따 들어와봐 여기 앉아!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성광씨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찌찌박해 지금 뭐야! 이거 어떻게 오늘 아주! 어, 뭐 하시는 거지? 닦아줄게. 아니. 그냥 오지랖 넓은 형이라고 생각해. 어? 아니, 제가 할게. 빨리 해. 아니, 바이오 들어오는데 오늘 이게 뭐야 그게? 어떻게 해? 아이고 그걸로 되겠어. 예? 여기 샘플 바지 갈아입어. 예? 이걸로. 자, 이거, 지금요? 얼른. 여기서 어떻게 갈아입어요? 아이고 유나는 정말. 예? 알겠어. 이거 입고. 이거 그래. 입고. 그다음 갈아입으면 되잖아. 이거. 어? 오늘 바이오 들어오는데 정말 뭐 하는 거야? 어? 아유,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정말. 어? 여기 빨리. 응 그래. 잠깐만. 잠깐만. 여보세요? 여봐. 벌써 왔어요? 잠깐만요. 네. 자, 어우씨. 어떡하지? 그냥 성광 씨, 이거 필요해? 예, 그거 주죠. 이리로 오면 줄게. 예, 그거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들켰네? 예? 야! 기빨려! 없네? 응? 지각인데요? 야! 됐어! 안녕하세요! 늦었다! 성광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몇 시야? 죄송합니다. 왜 늦었어? 편의점 심부름 갔다 와. 심부름? 누가 신입한테 아침에 누가 심부름 시키래? 누구야? 부장님 시키는 거야. 땡큐! 일 시작하자고! 예, 다음부터 안 늦겠습니다.
성광 씨. 예. 근데 오늘 입은 옷에는 넥타이 너무 안 어울린다. 넥타이 풀어. 아, 예. 저도 마침 나오면서 이상하다. 아, 이거 그래. 벗을게요. 에휴, 그래도 넥타이를 해야 깔끔하지. 그냥 해. 아, 그렇지. 회사인데 그거 해야. 아, 봐봐. 안 어울리잖아. 빨리 풀어. 아, 예. 그냥 해. 풀어. 네, 그래, 알겠어. 그러면 성광 씨 마음대로 해. 아, 저 안 어울린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시 끼면. 홍석씨, 우리 성광 씨 꾸러기, 센스 꾸러기. 이과장, 응? 보고서 준비됐지? 네. 아, 이런 거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 성광 씨. 요즘 직구한다면서? 아, 얘 어떻게 가까운 데로 이사 가려고? 아, 회사 근처에 싸고 좋은 집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 선배네 집 아니에요? 들켰네? 아, 뭐야? 왜 저한테 계속 그래요? 아, 요즘 여자 신입사원들은 왜 다 명품을 저렇게 들고 다녀? 아, 그렇게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예. 성광 씨 여자친구도 명품 좋아해? 아, 아우, 아니에요. 저는 명품 좋아하는 여자들 딱 직색입니다. 나 퇴근할래.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요, 명품 하도 좋아해가지고 사채까지 쓴 여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한다고. 아, 사채 쓰세요. 아까 아, 제 말은 그러니까 아 그래도 과장님은 짝퉁은 안 내잖아요. 퇴근합니다. 아이고 짝퉁. 왜 그랬어? 왜? 이 과장. 아 짝퉁이네. 아 눈치가 없네 이렇게 내가. 성광 씨, 명품 하나 사줄까? 선배님이죠. 들켰네. 아, 진짜 좀 말도 안 통하고 진짜 난 누구랑 얘기하나 이제. 아, 아. 뭐야, 이 자식. 야, 이 자식아. 예? 아니, 회사에서 복장 이게 뭐야? 아, 아 예. 뭐, 야, 백승광. 예? 그, 저 박성광입니다. 그러니까 백승광. 아니, 박성광이라고요? 어서 이렇게 멜디꾸야! 멜디꾸야! 야, 이 자식, 이거 오직 하이킥을 깨물어버려, 진짜. 아, 뭐야, 여자처럼! 여자처럼이나, 이 자식아. 나 이래 봬도 귀신지 않는 해병대 나왔어. 진짜요? 아니, 나보다 용맹한 해병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 여기 있어! 우리 저는 백인력 있네. 아이 잠깐만 성님. 입술에 틴트 발랐어? 남자 입술이 시뻘건 게 이쁘다. 아유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성님 나 오늘 머리 자르러 미장원 좀 다녀오겠습니다. 뭐? 사내 자식이야. 머리 자르러 미장원 애가? 야, 이 자식아! 구렛나를 남겨. 이 까꿍 큰일 나. 빨리 갑시다! 샴푸 좀 내가 해줄게. 아, 왜 이렇게 걸어? 아우. 자, 이래자, 이. 성광씨, 우리 신제품 아직 못 봤지? 아, 신제품입니다. 이게 내년에 출시될 그 핸드팩인데, 3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촉촉해진다고. 어, 전화 온다. 어? 부장님 전화인데요? 어, 이사님한테 전화하기로 했는데 좀 받아줘. 아, 손이. 어, 성광 씨, 전화 좀 받아줘. 아, 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아, 와, 거기, 거기 와라. 아, 그냥 한리탄 형이라고 생각해. 아, 못 받아요. 어? 오지마, 오지마, 얼른 오지마, 얼른, 오지마, 얼른,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유, 끊어졌네. 아, 부장님 전화 안 받으니까 저한테 오잖아요. 성광 씨, 전화 좀 받아줘. 오지마. 전화 받아줄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편하게 생각해. 죄송합니다. 아우 술 냄새. 성광 씨 술 마셨어? 안 먹었는데. 그래? 예. 누구야? 누가 아침부터 사무실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래? 누구야? 부장님 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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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어, 나한테 불렀어. 자, 일 시작하자고. 아, 죄송합니다. 아, 내가 금 일어났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성광 씨, 네. 아침 먹었어? 아니, 안 먹어. 아직 안 먹어. 어, 왜 이렇게 아침을 거르고 다녀? 아니. 내가 그럴 줄 알고 우리 성광 씨를 위해서 아침부터 요거트를 만들어왔지롱. 어, 저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짜잔. 아, 감사합니다. 아, 예, 빨리 먹어봐. 네. 아이고, 요거트를 무슨 아침부터 먹어? 남자는 밥이야, 응? 나는 말이야, 성광 씨를 위해서. 설마. 고등어를 구워왔어요. 아, 어, 어우, 냄새. 부장님, 그런 건 좀 집에서나 드세요. 어? 성광 씨, 네. 빨리 요거트 먹어. 아, 네, 알겠습니다. 고등어 먹어. 요거트 먹어. 고등어. 알겠어. 그러면 성광 씨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래. 오늘은 요거트를 안 먹고 고등어를 먹겠습니다. 오케이. 포트폴리오 준비됐지? 네. 성광 씨, 비리겠다. 아, 예, 아. 내가 사탕 하나 줄까? 어, 예, 감사합니다. 어, 그래. 아. 뭐, 사탕 살라는 거 아니에요? 들켰네. 아, 뭐예요? 아, 진짜. 어, 지금 휴게실에서 난리 났어, 성광 씨. 네? 여자끼리 치고받고 장난 아니야. 아, 그, 아, 전 그 쌈질하는 여자들 딱 질색입니다, 전. 나 퇴근할래. 아. 아까 제 말은요, 어, 그러니까 남자랑도 싸워서 이기는 여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한다고. 아, 그래도 과장님은 그 정과는 없지 않습니까? 퇴근합니다! 왜 그랬어, 왜? 정과, 아, 저, 아이씨, 아, 말 통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거, 아유, 진짜. 뭐야, 이렇게 피린내 같나,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야, 백승광. 예? 백성광이 아니라 박성광입니다. 그러니까 빅싱광. 너 이 앞에 캠퍼스 가서 너 생과일 주스 하나만 사와. 무슨 과일로 사올까요? 베네나. 베네나가 아니라 바나나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베네나. 아, 바나나라고요. 오, 쓰리끼 멜티꾼이야. 멜티꾼. 하여튼 이런 자식은 그냥 꼬집고 핥히고 깨물어버려, 진짜. 아, 뭐예요, 여자처럼. 여자처럼이라니, 이 자식아. 내 이래 봬도 웽년은 꽨트 선수 출신이야. 어? 권투, 권투. 걔도 딱 올리고. 나도 올리고. 웬투. 권투. 웬투. 아이고, 왜 에프컷. 어퍼컷, 어퍼컷. 아, 진짜예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나보다 더 냄새다 우는 동안 녀석이 있으면 네 앞에 나와보라 그래. 어! 여기 있잖아. 어머, 진짜 킥백스. 아, 이게 왼쪽. 어, 니키야. 이 자식 진짜로 쳐네. 아, 그만합시다. 니키야. 아, 그만해. 니키야. 니키야. 아, 싸우자. 싸우자. 여자처럼. 여자처럼 싸우자. 여자처럼 싸우자. 여자처럼 싸우자. 여자처럼 싸우자. 왜? 진짜. 와. 아니. 어떻게 자질을 수 있어? 어떻게야? 아, 네가 미안해, 내 동생이 일어나. 우리 다시 싸우지 맙시다. 성님, 우리 소주 한잔 하면서 사과합시다. 뭐? 아, 지금 단둘이 소주를 먹자고? 야, 이 자식아! 아는 여자 불러. 뭐야, 여자들 도망가기 전에 빨리 갑시다. 아이고, 아이씨. 자, 이래자 이. 아유. 형광등이 깜빡거리네. 아, 그러니까 아까부터. 자, 아,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그래도. 아유, 형광 씨 센스 꾸러기. 남자 사원 있으니까 이렇게 좋네. 아마, 아, 이거 좀 짧네. 네. 왜? 아, 좀 뻗어봐. 어? 더. 아, 뭐? 아, 왜 그래요? 아, 이거 간지러워? 아, 예. 아유,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자. 와!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스태미나 좋은 형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 어? 아니, 그,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예. 네. 이거자, 네? 좀 도와줘. 어, 그럴까요? 그러면은. 예. 네. 뭐 어떻게 해줄래? 자. 와! 아, 그래, 내 거 아니야. 아, 왜 그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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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니, 남자한테 등 하나 못 가나? 못 가나?
말아야겠네. 아, 정말? 와, 와 이건 아닌 것 같아. 성화 씨, 급하게 전구 갈 때가 있어. 빨리요, 빨리. 선배 집 아니에요? 들켰네. 아, 기빨려! 굿모닝! 네, 굿모닝! 아, 예, 모닝커피! 자, 모닝커피! 자, 하나, 자, 자. 성광 씨, 나 다이어트해서 믹스커피 안 먹는다 그랬잖아.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지금? 제 건데요. 아, 그거! 뭐. 아! Sorry. 일 시작하자구. 아, 예, 아, 예, 오늘 커피 한잔 하면서, 예, 오늘도 하루도. 성광 씨, 아침 안 먹었지? 예. 내가 그럴 줄 알고 우리 성광 씨 위해서 토스트를 구웠지롱. 아 그래? 아 토스트 좋죠. 아, 내가 잼 발라줄게. 아, 빨리 그래? 먹어봐. 잼? 아이고 아침부터 무슨 빵 조각이야. 어? 남자는 말이야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나는 제발 성광 씨를 위해서 제발 밥이랑 생굴을 싸왔지. 어? 부장님 여기가 무슨 포트도 아니고 굴을 회사까지 왜 싸와요? 이게 남자한테 얼마나 좋은데? 아, 성광 씨, 네. 간단하게 네. 토스트 먹어. 네, 알겠습니다. 굴 먹어? 토스트 먹어. 굴 먹어. 알겠어, 그러면 성광 씨가 먹고 싶은 걸로 먹어. 저 토스트 먹겠습니다, 그래. 오늘 무조건. 걱정 마시고 자 그러면 자 이걸 떠나주 자 가면 자 아이고 우리 성광 씨 센스 꾸러기 잘 먹어 이거장 샘플 준비됐지? 네 성광 씨 비리겠다 아, 비려. 자 이거 아. 마셔 어유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이 무하게 성광 씨, 나 좀 간장 끝살나는 거 아니에요? 들켰네? 뭐야 그게? 뭐야 그거? 아이 뭐야? 아이. 아이고 이게 뭐야? 아니 여자가 왜 나한테 야동을 보내? 아, 어, 미친 거 아니야? 성광 씨, 그치 이상하지? 그러니까 전 여자 그 야동 본 여자들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나 퇴근할래. 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회사까지 와서 야동 보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한다고. 아,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안 봤잖아요. 퇴근합니다. 왜 그랬어? 이거장. 아 맞다. 성광 씨, 우리 내일 출장 갈 거 스케치표 나왔어. 아 예예예. 예, 예. 자, 먼저 내일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가서. 잠깐만. 이 데이트 코스 아니에요? 들켰네. 아, 그 뭐예요? 하지 말고. 아, 진짜 오늘 진짜 힘드네. 와, 이거. 야, 백성광. 어, 에. 아, 이거. 박성광이라고, 백성광이 아니라. 알길 수 있지, 스가. 야, 오늘 내가 진국집에서 점심 쏜다. 오, 너 뭐 먹을래? 전 짜장. 찌장? 나는 심슨 볶음밥. 삼선 볶음밥. 아이, 그러니까 심슨 볶음밥. 삼선 볶음밥이죠. 사주 좀 멜딕비야. 멜딕비. 하여튼 이런 자식들은 그냥 꼬집고 하이킥을 깨물어버려 진짜. 뭐야 목소리 여자같이. 야 이 자식이 여자같다니. 내가 이래 봬도 남자다운 노래 얼마나 잘 부르는데. 어찌 험니까. 뭐야 그게. 나보다 더 자식이 백력있게 노래 부르는 자식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기 있겠어. 야! 잔인하! 여자라! 왜 튀어? 나를 욕하지는 마! 역시 우린 맹콤비! 아이고! 그럼 나도 노래 한 곡 할 테니까 아이 코러스 한번 넣어봐. 알겠습니다. 아이고. 내 이름은 니지리 꼭이세요? 아이 아직 아니야. 아이 왜 이렇게 욕심 부려 진짜. 내 이름은 니지리. 아이 아직 끼어들지 말라니까 내 이름 싸우자! 싸우자! 울었어! 여자처럼 울었어!
왜 그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유, 네가 심연의 동생이 일어나게. 아씨, 진짜. 성님, 우리 옥상 가서 담배 피면서 화해합시다. 뭐? 나 금연인 거 뻔히 알면서 옥상에서 담배를 피자고? 야, 이 자식아! 난 겉담배. 빨리 갑시다. 알겠어, 알겠어. 왜 저렇게 뛰는 거야? 아, 진짜 오늘 진짜 힘드네. 아, 이 과장, 그냥 그 가방 들고 다니지 말라고. 똑같은 가방 들고 다니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저희가 원래부터 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사지 말았어야지. 아, 알았어요. 아, 안 들면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 얘기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장 딸이라고 유세 떠는 거야 지금? 아니, 여기서 사장 딸이 왜 나와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지 마요. 아무도 모르기는. 네가 성을 다 내고 말이야. 아니,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잠깐만요. 네가 성, 내가 성. 잠깐만요. 아니, 누가? 사장이 먼저 돌리지 마. 아, 저는 죽어 보자지. 지각이야? 여기서 잤어? 야근해가지고요. 야근? 예. 아. 누구야? 누가 신임 야근 시켰어? 어? 부장님이 시켰는데. 아! 아! Sorry. 일찍 가자고. 아, 죄송합니다. 아, 내가 깜빡 모르고 잤네요. 성광 씨, 야근하느라 피곤했지. 아, 예. 예. 아. 내가 그럴 줄 알고 네. 우리 성광 씨 위해서 모닝 커피를 사왔지롱.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빨리 먹어봐. 네네. 아이고, 무슨 아침부터 커피야, 속 쓰리게. 성광 씨, 나는 어저께 말이야 맛집에 갔는데 네. 너무 맛있어서 성광 씨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왜 저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예. 닭발을 싸왔지. 닭발. 아, 예. 부장님, 닭발을 회사까지 왜 싸와요? 이거 맛집이야. 성광 씨, 네. 신경 쓰지 말고 커피 먹어. 닭발 먹어. 커피 먹어. 닭. 알겠어. 그러면 성광 씨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자, 제가 그러면 자, 나가자. 자, 네. 자. 샘플 준비됐지? 이쁘다. 사진 찍어야지. 성광 씨, 뒤로 좀 빠져봐.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찍는 거 아니에요? 들켰네? 어머, 어이구. 뭐예요, 그건? 와. 우리 다음 주 워크숍이잖아. 네. 아. 장기자랑 준비 다 해왔지? 아, 맞아요. 워크숍 맞춰보자. 1등 이번에 당연하지. 제가 왔을 때 1등 할 수 있을 겁니다. 니나 씨, 음악 큐. 네. 성광씨, 회사 생활 많이 힘들지? 보시면 알잖아요. 스트레스에서 안 된 이 허브가 좋대.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자. 아, 예. 자. CCTV 있는 거 아니에요? 들켰네? 뭐야? 아, 정신 나간 것 같아. 어? 아, 씨. 야, 백승광. 야, 백승광. 백성광이 아니라 박성광이라고 몇 번. 알았어, 이 제스가. 제스가. 아, 예, 예. 야, 요새 회사 생활 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지? 네. 오늘 냄새들끼리 세지 한잔 딱 하자고. 좋습니다. 뭐에 드실까요? 꽃등심. 꽃등심? 아이, 그러니까 꽃등심. 아, 그 못 알아들어요. 꽃등심. 비싼 걸 사줘도 멜젝비야. 아, 진짜. 하여튼 이런 자식들아 꼬집고 핥히고 깨물어버려 진짜. 아유, 몸짓이 여자 같아요. 몸짓이 여자 같다니 나 이래 봬도 몸짱이야. 이두배꺼 샘두배꺼. 나
나보다 헬스장에서 더 열심히 운동한 자식 있으면 나보라 그래? 아, 여기 있었어! 아, 또 있었어! 아, 아, 이거 뭐야? 어, 혐오스러워. 그래, 그래. 아. 했노! 했노!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어이구, 아이, 동이 나온다. 하나 줘, 하나 줘! 하나 줘! 못하겠어! 아이, 사내적인 나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이, 숙녀, 우리 이렇게 힘든 운동 말고 요가 합시다. 아이, 자세가. 아이, 아, 요가 좋지. 아이, 근데 내가 자세가 너무 불편하니까. 아, 이제 편하네. 아, 이제 편하네. 아이고, 아, 이제 편하네. 편하게 하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까? 먼저 다리 찢기에? 다리. 아, 이 정도 딱 여기까지면 되겠네. 아이, 찔끔 더. 어, 내 가리냐? 아이, 찔끔 더. 그만, 아, 찔끔 더. 아, 아, 진짜. 야, 이 자식아. 수치스러워.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아우, 네가 너무 망신을 줬나? 어, 미안하네. 내 등기 있으니까. 어, 진짜. 아이, 그래도 우리 성님 있으니까 든든하네. 아이고,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그 마시고 빠르게 점심 드시러 가시죠. 제가 햄버거에 콜라 쏘겠습니다. 뭐? 아, 지금 이렇게 빡세게 운동했는데 햄버거에 콜라를 먹자고? 야, 이 자식아! 난 다이어트 콜라.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아, 빨리 갑시다. 빨려! 야외 나오니까 너무 좋다. 저도요. 부장님, 어? 우리 단체복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성광 씨가 어디 갔어? 어? 성광 씨. 들었어? 네, 나왔습니다. 아니, 성광 씨, 이게 뭐야? 아, 단체복이라고 다 입으라고 그러는데. 누구야? 누가 성광 씨 여자 옷 입혔어? 부장님. 아! 아! Sorry. 어우, 자외선이 왜 이렇게 세? 어, 가을 햇빛 장난 아니라니까요. 우리 선크림 좀 바르자. 아, 그래야겠다. 좀 나는 뭐. 어머, 아, 너무 많이 짰네. 성광 씨, 네. 이 옷 좀 덜어가. 자. 손 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들켰네?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어릴 때 생각난다. 그러니까요. 부장님, 우리 게임 할까요? 무슨 게임? 말뚝박기 어때요? 좋아. 그럼 나는 성광 씨랑 편 먹을래. 어, 뭐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공격할게요. 네. 좋아, 좋아. 그럼 성광 씨 여기 서 있고, 예. 내가 엎드릴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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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와, 뭐야? 왜 그래? 아, 뭐야? 왜 그래?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안 돼. 그래? 안 돼, 안 돼. 그래? 그러면은, 예, 네. 내가 서 있고, 예. 성광 씨 엎드려. 네? 엎드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뭐야? 지금 왜 그래? 큰일 날 뻔했어, 안 돼. 게임 안 할 거야? 어, 빨리 해! 얼른 해!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유, 알았어, 얼른 해! 자, 갑니다! 자, 하! 아, 잠깐! 성광 씨! 잠깐만요. 나 갈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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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자, 우와! 가위가위보! 빨리!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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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못 버텨! 일부러 짠 거 아니에요? 들켰네? 아, 정말 너무 들었다. 성광 씨, 허리 괜찮아? 어디 봐봐. 일로 와봐. 백허그 하지 마요. 어머, 들켰네? 아, 갑자기 내 옆에 끼고 너무 이렇게. 어? 잠깐, 야, 이 사내 자식이 어디서 개집애 같은 옷을 입고 이거. 아, 야, 백승광. 박성광이라니까요. 알았어, 이 찌스가 진짜. 야, 내가 그래도 오늘 야유회에서 넣어주려고 페스타 만들어 왔다. 파스타요? 아, 뭐 어떤 거 준비했어요? 끼리본 내려. 까르보나라? 아이, 그러니까. 끼리본 내려. 아, 그게 까르보나라죠! 쾌급스러운 걸 만들어줘 좀 말자구야! 아, 왜 이래! 하여튼 이런 자식들어 꼬집고 핥히고 깨물어버려, 진짜. 아, 뭐야, 몸짓이 여자 같아요. 몸짓이 여자 같다니. 나 오늘 축구 주전 뛰기로 했어, 이 자식아. 아, 진짜요? 아, 볼래, 실려? 다 덤벼?
한눈 찢기고 뒷눈 찢기고 뭐야? 덱수리! 덱수리? 나보다도 그라운드에서 아주 열정적인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기 있었어! 열정적이야. 아이고 이참에 우리 성님 축구 솜씨 한번 봅시다. 아, 한번 볼래? 너 내가 자네 지킬 테니까 어디 한번 뺏어봐. 알겠습니다. 딱나 지금.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욕심 부려? 아니 날 이기고 싶나 보냐? 야!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라고. 아직 아니라고. 아! 좀 내려놓으면 좀 이렇게 해서. 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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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먼저 놔. 먼저 놔! 먼저 놔! 먼저 놔! 아, 그러면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놔요. 자,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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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요가 배우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당연하죠. 성광 씨? 네. 요가복 사이즈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조사했는데 자, 441, 556, 61. 뭐 66? 현주 씨 66 입어? 살쪘나 봐. 부장님 건데. 아! Sorry. 아, 그럼 니나 씨. 네? 니나 씨 사이즈가 44야? 오. 44는 접니다. 성광씨? 네? 나 이제 성광씨 안 따라다닐 거야. 어? 진짜요? 나 남자 생겼어. 오! 오. 어? 봐, 전화 오잖아. 여보세요? 그 알람 아니에요? 들켰네? 사랑의 하트! 짜! 샤! 샤! 어, 뭐야, 민망하게 해서. 아, 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해? 우리 일 시작 전에 간단하게 운동 좀 할까? 어. 윗몸 일으키기 어때요? 갑자기요? 여기서 지금? 좋은데? 좋다고요? 어, 좋아, 갑자기. 좋아. 좋아. 자, 성광 씨 안고. 예, 예. 자,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잡아줄게. 예. 알았어? 예. 잠깐만요! 잠깐 앉지 마봐! 아니, 왜 그래? 아, 오지 마봐! 왜? 오지 마봐! 오지 마봐! 오지 마봐! 아니, 정말 왜 이래? 오지 마봐! 오지 마봐! 오지 마봐! 오지 마봐! 뭐가 이상해? 아, 제가 할게요. 아유, 정말 왜 그래, 진짜. 잘 잡아. 잘 잡아. 자, 한다. 시작. 하나. 둘. 야, 야! 아, 가자! 죄송합니다. 아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잡을게요. 다시 잡을게요. 아유, 제대로 잡아. 야,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 네. 자, 시작.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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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 났어. 나 정말 왜 그래, 정말? 제대로 이거 하나 못해? 어, 뭐야? 이 과장, 샘플이나 보러 가자고. 어, 이거 정말? 정말? 어, 저, 무섭다. 성광 씨, 저기... 진짜 죄송한데, 진짜, 어? 진짜 부탁드릴 텐... 그러니까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죄송한데, 이런 거... 알았어. 그럼 동전 뒷면이 나오면 네. 다시는 안 그러고 어, 예. 앞면이 나오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케이. 그, 둘 다 앞면 아니에요? 들켰네! 사랑의 하트! 샤샤샤! 어, 민망해. 아, 미치겠네. 아, 아 왜 날 나한테... 야, 어서 사내 자식 개집이처럼 궁시렁 궁시렁 대고 이 자식이 그냥 어? 야, 백승광. 백승광이 아니라 박성광이라고요. 아, 알았어, 제스가 진짜. 제스. 야, 너 운동만 한다고 단주라냐? 그런가? 운동하고 뭘 먹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제스가. 어, 뭘 먹어야 됩니까? 뒷가슴살 샐러드야. 닭가슴살 샐러드 말하는 거야? 그래! 닭가슴살 샐러드요! 뭐야 이게! 닭가슴살 샐러드요! 아! 좋은 정보를 알려줘도 말겠고요! 하여튼 이런 자식들어! 꼬집고 핥히고 깨물어버려! 아이 뭐야! 여자한테! 여자 같다니 자식아! 나 이래봬도 태권도 깜장띠야! 태권도 몰라? 김어준 씨!
태권! 태권조! 나보다도 태권도 잘하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 여기 있었어! 아, 또 있었어! 돌려치기! 어이구, 네 동생 절도 있네? 그러면요, 내가 송판을 들 테니까 어디 격파 씹어만 알겠습니다. 말해봐. 아, 송판. 빠세! 아우, 따가워, 아우, 따가워. 야, 이 자식아, 이걸 송판 들어 욕을 깨는 거지. 빠세! 아우, 잠깐, 여기 치라고. 빠세! 잠깐 이러실 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전무님께서 둘이 찾았어요 두 분. 어? 성님 우리 땡땡이 치고 싸워 나간 거 걸렸나 봅니다. 어떡해 어떡해. 야 사내 자식아 혼나면 될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야 이 자식아 난 없었다 그래. 아이고 치사해 내가 다 일로 맞힐 테다. 너 거기서 어디? 거기서 이 자식아 어디? 거기서 어디? 거기서 어디? 이 자식아 아우 기빨려. 아, 자 선배님들 제가 첫 월급탄 기념으로 선물을 샀습니다. 자, 다시 받으세요. 자. 와, 성광 씨 이거 뭐야? 아, 그거 여자들한테 피부에 진짜 좋은 거예요. 아, 나 이거 알아. 여기 피부에 좋은 콜라겐이랑 비타민 A, E가 다 들어있대. 내가 이거 많이 먹어봐서 알아. 그 바르는 건데. 아이고. Sorry. 아, 바르는 걸, 아, 뭐 하시는 거야? 아, 맞다. 우리 오늘부터 요가 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당연하죠. 아, 난 성광 씨를 짝 지어서. 자, 여기로 그래. 갈까요? 그럼. 아. 아? 자, 요가. 마주 보고. 시작. 하나. 잠깐만요. 셋. 잠깐만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이, 그래서 방향, 그럼 한 방향 보고 해. 됐지? 아, 예, 아유, 유나는 정말. 자, 시작. 하나. 어 잠깐만요. 둘. 어 잠깐만요. 셋. 아 맞아. 넷. 잠깐만. 다섯. 잠시만. 여섯. 아이 뭐한? 누워. 어머. 이렇게 나한테 올 거면서 왜 먼 길을 돌아왔어? 아, 뭔 소리예요? 어머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 어머. 진짜 둘이 사귀나 본데요? 어머 소문 내려가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누구야? 누가 그런 소문 내고 다녀 정말? 어? 내가 낸 거 아니에요? 들켰네. 아, 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이씨, 사내 자식이 개집이처럼 진짜 또 찡얼찡얼 되고 있다 진짜. 야, 백성광. 아, 백성광이 아니 박성광이라니까요. 아이 진짜. 안일권 과장님, 그 제가 누구 과장? 누구 말해요? 인일권 과장님 오냐 그래. 아이 근데 너 뒤에가 조금 발음이 이상하다 너. 어떻게 불러야 되는데? 인일권 귀징녀. 귀징이 뭐 다 똑같죠 그게 뭐. 아 이 자식 발음 교정을 해주든 말지구요. 하여튼 이런 자식들은 꼬집고 할퀴고 깨물어버려 진짜. 아유, 뭐 여자 같아요. 여자 같단 이 자식아. 나 이름에도 남자 짐승돌 어? 안무가 출신이야 인마. 어? 누구야? 엑소. 어 진짜요? 그래 이 자식아 얼마나 나한테 냄새다운 춤을 많이 배웠는데 볼래? 예. 띵띵띠디띵띵띠디띵띵 으리렁 으리렁 으리렁띠 으리렁 으리렁 으리렁띠 나보다도 무대에서 파워풀하게 춤출 수 있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기 있었어! 아, 또 있었어! 빌리야! 아이고. 왜 이렇게 와요? 아이고, 네 동생 좀 징그럽네. 아, 그러면 우리 둘이 콜라보로 한번 공연 한번 해볼까? 아이, 좋습니다. 띵띵띠지띵. 빌리야! 아이, 아직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나보다 더 튀고 싶은가 봐. 천천히 막
딜링 벨리야! 아우 진짜 으르렁 진짜 좀 아치가 아니니까 딘딘 벨리야! 나온다! 으르렁! 으르렁! 내가 호랑이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대리님 아까 은행에서 전화하고 난리 났었어요. 아이고 맞다 손님, 나 사실은 카드값이 밀려서 자꾸 톡톡 전화가 옵니다. 나 돈 1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나 돈 1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야 우리 사이에 지금 돈 100만 원 때문에 무릎을 꿇어? 야 이 자식아! 나 돈 관리 엄마가 해. 아이고 지사해.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 아, 엄마한테 물어볼게. 기다려봐. 아, 물어볼게. 어디가? 아우 기 빨려. 웬 꽃이야? 아, 그 제가요. 그 뭐야 그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제가 샀습니다. 오 정말 네. 센스꾸러기. 이거 겨울에만 피는 꽃이잖아. 향기도 너무 좋고 금방이라도 나비가 날 것만 같아. 이거 좋아한대요. 따가워. Sorry. 일 시작하자고. 아 맞다. 이사님이 3년 전 샘플 찾아놓으라고 했는데. 어 성광 씨 의자 줘. 아 의자요? 아 저기 아 알겠습니다. 자. 자, 아 제가 하겠습니다. 성광 씨. 네. 아, 자 의자 좀 잡아줘. 아 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아유 왜 이렇게 높아? 어 나 다리 좀 잡아. 다리. 어? 다리. 예. 어. 예. 아 왜 이렇게 아, 높아? 잠깐. 어머나, 어머나 성광 씨 미안해. 아 아파. 미안. 의자. 의자 잡아, 의자 놓을게. 어 그렇게 해. 어. 아 왜 이렇게 다리가 아파? 어. 와! 잠깐! 이렇게 할게요! 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아, 왜 안 돼? 잠깐만! 어, 됐다! 이거 하자! 이거 좀 잡아줘! 예! 이거 하자! 어딜 잡아야 할지 올까? 잠깐만. 아 부장님 아유. 괜찮으세요? 아유, 샘플 갖다 주러 가자고. 이거 이제 제대로 못해. 아휴 정말. 가세요. 저 성광 씨. 오늘... 제발 이제 저한테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광 씨. 네? 내가 성광 씨한테 관심 좀 보였다고 지금 난 무시하는 거야? 나 성광 씨 선배고 직장 상사야! 이거 야근을 해서든 아님 밤을 새서든 내 눈앞에서 다 오고 와. 알았어? 밤새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들켰네! 아 뭐야? 아 이거 언제 다녀 이거 또? 아 야 너 내가 시킨 업무 보고서 보니까 어우 잘했더라 너. 아 그래? 어우 열 삑신겨. 아 박성광이랄까요? 알았어, 지혜씨가. 너 오늘 잘했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 진짜요? 뭐 사실 겁니까, 뭐? 신딩동 떡볶이야. 뭐야? 뭐야? 신당동 떡볶이겠죠? 아, 그러니까. 신딩동 떡볶이. 뭐야, 그게. 아, 뭐야. 뭐 이렇게 따져요, 그게. 뭐 똑같이 다. 맛있는 거 사준 데 좀 매댔고요. 아, 뜨거워. 같이 이런 자식들어. 꼬집고 하이키고 깨물어버려 진짜. 오 하나 있어. 아 뛰는 것도 지지배 같아요. 야 이 자식아 뛰는 게 지지배 같다니. 나 이름에도 농구선수 출신이야 이 자식아. 어 진짜? 아 볼래? 아 드리블 당하오지마. 샘점 샷. 어이구 튀겨나온다. 땡크슛. 나보다 점프력 좋은 자식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기 있지. 아 또 있었어. 아유, 네 동생 아주 방정 맞네요. 좋아. 그럼 누가 더 높이 뛰나? 우리 점심 얘기할까? 아이, 좋습니다. 좋아.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 둘. 플러스! 아직 아니야. 아, 이 자식.
점심 사기 드럽기 싫은가 봐. 아, 하나, 둘. 들어갔어요? 아, 진짜 아직 아니라니까. 하나, 둘. 싸우자. 진짜 네가 좀 인사 이 자식아. 네가 좀 인사. 기준치 나와. 아, 이럴 때가 아니. 아까 이대리가 옥상에서 찾았어요. 아이고 승리야, 네가 이대리한테 불만 있으면 옥상으로 따라와 이랬더니 진짜 왔나 봅니다. 아이 그래서? 아이 그놈은 덩치도 산만한데 나 주워 터지면 어떡합니까? 뭐? 산의 자식이 주워 터질까봐 벌벌 떨어? 그럼 어떡합니까? 야 이 자식아! 무릎 꿇고 빌어. 어, 그럼 두 대 맞을 거 한 대 맞는다고. 내가 해봐서 알아. 여기 아주 배 터지게 실컷도 먹어. 어? 알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쏜다. 그 법인 카드 아니에요? 아, 맨날 법인 카드로. 법인 카드로 그냥 쏜다. Sorry. 부장님, 우리 술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게임하는 거 어때요? 어머나, 너무 369도 369? 좋죠. 나부터 할게. 369 369 369 369 1 2 3. 소맥. 어, 나 진짜 술 잘 못 마시는데. 그래도 먹어야 돼. 성광 씨. 흑기사. 오. 아 예. 하. 이거 마시면은 소원 들어줘야 돼. 소원. 소원? 이거 뭐 이렇게 잘 먹는다. 아이고 이거. 아유.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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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소원. 오늘 하루만 누나라고 부르겠습니다. 누나. 나도 정말 이번 기회에 현주 씨처럼 인생 막 살고 싶다. 누나가, 아, 부장님. 참아요. 아,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오랜만이야! 아 이거 부르면 어떡해 이거를! 어? 여기 닦아야지 이거를! 내가 닦아줄게! 어 닦아! 뭐 하시는 거야? 성광 씨! 벗어. 아 뭘 벗어야 그 갈게요. 네, 내가 세탁 할게. 아 됐어 이거 하지 마. 아 이거 얼룩져. 아, 벗어야 돼. 아 됐다니까요. 아니 벗어. 아 됐다니까요. 세탁한다 그랬잖아. 아 제가 해온다 그랬잖아요. 바지 하나 사. 어떡해. 아 미안해. 너무 많이 취했다. 성광 씨 그냥 집에 가. 어 이거 성광 씨 차키 맞지? 예. 내가 대리 불러놨어. 자, 여기요 기사님. 그 기사가 선배 아니에요? 아, 들켰네. 차키 놓고 있을게. 안 가요. 도전 세스이도. 어 이거 벤테. 어? 벤테요? 아 변태. 야 변태 아니에요. 야 이 백신가. 뭐야 아, 이게 박성광이라니까요. 알았어 제스가 내가 네.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제스가. 아, 예, 알았어. 우리 사내들끼리 3차 가자 어때? 아 좋습니다. 뭐 어디로 가실까요?
장충동 왼쪽발. 장충동 왼쪽발이요? 아 진짜. 아니 진칭동 왼쪽발. 아, 뭐야 발음을 똑바로 똑같잖아 다. 아, 진짜 원전 맷집을 데려가도 맺을 거야. 아, 그냥 이런 짓은 꼬집고 할퀴고 깨물어버려 진짜. 아이고 다리 그 힘 다 풀려가지고 아유. 다리가 힘이 풀리다니. 나 이래봬도 하체가 얼마나 튼튼한데. 읍내 씨름대에서 내가 황소 한 마리 타온 놈이야. 어? 진짜요? 볼래? 씨름? 준비해요. 꽹! 안 때려! 덕거리야! 들배지! 패대기! 아, 나보다 씨름 잘한 놈 있으면 나보라 그래! 여기 있었어! 또 있었어! 야 뭐야 저게! 뒤집! 예! 아이고 이 자식은 뒤집기를 눈으로 하고 있네. 아유 진짜 눈 뒤집었어. 아이고 진짜. 야 좋아. 너 나랑 한번 여기 3차 내기 씨름만 보내면 네, 좋습니다. 좋아. 자 하나 둘. 예! 엉덩이 잠깐만. 엉덩이 잠깐만 어딨어. 이겼다. 이긴 게 어딨어? 아, 쏜다. 아, 머리끼리 다 아, 쏜다. 아, 됐어, 빨리 가요. 어차피 문 연대도 없어요. 그냥 가요, 그만 먹고. 맞다, 성님. 왜? 우리 그럼 3차는 성님 집에 가서 합시다. 뭐? 지난번에 보니까 여동생이 아주 이쁘던데 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건 안 될 것 같네. 아니, 왜 안 됩니까? 도대체 나는 왜 안 됩니까? 야, 이 자식아! 동생이 너 밥맛 떨어진대. 아이고 진짜 나나 나는 헌팅하러 가야지. 야 이리저리 같이 가자. 맞춰요. 아우 기빨려. 굿모닝. 자 우리 편집 회의 시작해야지. 네. 아 회의 오랜만에 회의네요. 아, 성광 씨 우리 네. 화보 촬영한 거 어딨지? 예. 어, 여기 있습니다. 이거네요. 예. Thank you. 어머 성광 씨 향수 뿌렸어? 냄새 너무 좋다. 이거 베컴에 뿌려서 유명해진 향수 리미티드 에디션. 그거 뿌린 거 맞지? 이거 뿌렸는데. 이거 고기 먹을 뿌린 건데. Sorry. 자. 우리 이번 특집 기사 남녀의 심리를 좀 더 밀도 있게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 부장님 이런 주제 어때요? 여자들은 도대체 왜 나쁜 남자에게 열광하는가? 괜찮은데? 승광 씨, 승광 씨는 여자한테 어떤 스타일이야? 저요? 저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왜 진짜인데? 아니 뭐 어떻게 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연락처 먼저 이렇게 받아놓고 연락 먼저 안 해요? 또 얘기해봐. 또. 안 해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 부러질 것 같아. 여기 부러질 것 같아. 아, 빨리 해봐. 일이야 일. 그래. 아, 너무 재밌다 성능 씨. 예. 여자친구랑 이제 1박 2일로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손만 잡고 자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귀여워. 그럼 저는 진짜 손만 잡고 잡니다. 재미 하나도 없네. 기사 바꿔. 아이 어서 이렇게 귀신을 대냈더니 이 지뱅을 같은 짓이게 이거. 야 백싱거. 예. 너 내일 나랑 외근인 거 알지? 아 알죠 내일. 너 차 없으니까 내가 데리러 갈게. 글로 나와. 어디로 나갈까요? 김림역 신빈치기역. 네? 강남역 삼바축구요? 아이 그 말고 김림역 신빈치기역. 아 그럼 3번이라고 그러지 삼바로 들리잖아요. 오, 진짜 이 기사 노릇을 해줘도 매제꾸야. 이런 짓시키는 그냥 꼬집고 할퀴고 깨물어버려 진짜. 아 뭐야 여자 같아요. 아유 여자 같은 이 짓시기. 나 이래봬도 갱력계 형사 출신이야 인마. 갱력계? 예? 갱력계요? 진짜? 그래! 어디 볼래?
너 꼼짝 마. 어찌 대며? 진짜 이씨발. 아이고.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베네사를 선임할 수 있다. 베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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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더 카리스마 있는 놈 있으면 내 말 보라 그래. 여기 있었어. 또 있었어. 아 뭐야 이거. 모두 꼼짝 마. 타타타타타타. 어이구 네 동생 영화배우 엔젤리나 젤리 같네. 엔젤리나 젤리. 어이 좋아. 그러면 자네 우리 옛 기억을 살렸어. 우리 어디 호흡 한번 맞춰볼까? 아이 좋습니다. 좋아. 우리가 아이고 어유 하나 둘 셋 하며 치고 들어가는 거야. 차고. 자 하나 듀오 빵. 아이 아직 아니야 진짜. 어이 죄송합니다. 아이 하던 거 하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아 진짜 하나 듀오 빵. 아이 진짜 아직 아니야.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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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죽겠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절대 아니에요. 아유 오늘 야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 어디 있습니까? 아이 송리 오늘 야근 끝나고 피곤하실 텐데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아 자네 집에서 이제 못 잘 것 같네. 어? 아니 못 잔다니 왜 안 잔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안 잔다는 겁니까? 네 베개에서 호레비 냄새 나. 치 냄새나 떼 냄새나? 아우 난 여자들이 다 불러서 놀아야겠다. 금은 갈게. 어디야? 금은 갈게. 어, 아 기빨려. 다 이렇게 화장실을 단체로 가는 거야. 야 픽싱 거. 아, 어 웬일이세요 여기? 아, 야 니네 부서도 여기서 의식하냐? 아, 저희도 여기서 했죠. 아, 야 그건 그렇고 말이야. 예. 너 주말에 뭐 하냐? 뭐 할 거 없으면은 나랑 정동진 갈래? 정동진이요? 아 그래. 어. 그 왜 거긴 뭐 하러? 헤드집에로. 응? 왜 할아버집에로 가자고요? 아니야. 헤드집에로. 해돼지가 뭐예요? 해돼지지. 다 알아틀어놓고 맨제꾸야 그냥. 이래. 하여튼 이런 자식들은 꼬집고 하이킥 깨물어버려야 진짜. 아이고. 에이 참. 아이고 에이 참. 켈로 켈로. 켈로 켈로. 에이 참. 해돼지. 어우 진짜. 아이고 아이고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난리났네. 야 이 자식아 추워서 오들오들 떨다니. 나 이래봬도 군에 있을 때 그냥 얼음물 깨고 입수했던 놈이야 이 자식아. 군대에서 진짜요? 아이 불래? 아이 얼음물이 그냥 겨이타 겨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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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년 메신년 신년이 신년이 뭐야 그게 나보다 군생활 잘한 자식 있으면 나보래 그래. 여기 있잖소. 아 또 있잖소. 아 뭐야 한디니다. 뭐야 누구 따라하는 거야 누구 따라. 아이 잠깐만 길스데이에 해리가 온 줄 알았네? 길스데이. 어, 우리 그러지 말고 옛날 생각하면서 그냥 찬물에 입수 한번 해볼까? 어. 자, 하나, 둘. 아이, 그만해. 밥맛 떨어지게 진짜. 하나, 둘. 아이, 진짜 재수없게. 하나.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재수때 우리 싸우지 마, 싸우지 마. 흥! 흥? 야, 이 자식아. 아이고, 그래 요새 썸 타는 그 여자랑 깨져버려라. 아이고, 안 그래도 질려서 내가 뻥 차버렸네요. 뭐? 여자가 네 장난감이야? 질린다고 차버리게? 야, 이 자식아! 그럼 나한테 넘겨. 아이고, 네 주제를 알아라. 야, 신나나 나. 어, 아, 이리 와, 이리 와. 아, 아, 싸워, 맨날 이렇게. 아, 참.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니세요. 어, 조이사님 아직 안 오셨어? 어, 그러게. 조이사님이요? 어, 성광 씨 모르겠구나. 조이사님이라고 LA집에 계시다가 한국 들어오셨거든. 어, 이거 잠깐 들리신다 그랬는데. 혹시 그 유명한 조여정 이사님? 반가워요. 오, 이사님.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인사나요. 인사?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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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어머나. 아니, 초면인데 누구? 어, 신입사원입니다. 어,
투명에 실례했어요. 아, 예. 여자 사원들하고만 일하다 보니까 sorry. 아 예, 예. 좋습니다. 예. 여자 이사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예. 그냥 편한 형이라고 생각해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 이사님 우리 술 마셔야 합니다. 아 예, 드세요 드세요. 아, 이사님 예. 우리요 술 마시면서 게임하려던 참이었는데 이사님 같이 하실래요? 어우 나 게임 잘 못하는데. 하면서 배우면 되죠. 아 잘하시는 거죠. 안 나가. 저는 렌더 게임 니쥐 나 술 잘 못하는데. 어, 그런 게 어딨어요. 빨리 드세요. 그럼 제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따라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따라주세요. 예. 어머. 왜 이래? 어머. 자. 마셔요. 이거 마시면은 소원 들어줘야 되는데. 소원. 아, 예. 소원, 네, 말하겠습니다. 호칭 빼고요. 그냥 이름 한번 불러봐도 돼요. 반지! 어! 그래요. 불러봐. 여정아. 반지! 귀여워. 반지! 안나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닦아드려야지. 아, 잠깐 뭐야? 아니 뭐지? 그냥 머리 묶은 형이라고 생각. 아, 저. 제가 KBS예요. KBS. 안 돼요. 이제 너 얼굴들이 있네. 주민아 마셔야지. 취했네. 갑자기 취해요? 뭐야? 안나 씨 괜찮아? 일로 예, 취했지. 어, 왜 그래? 너 여배우가 괜히 개코너 해가지고 어? 개그우먼들 오징어 만드니까 어? 좋냐? 아야, 에이, 왜 이래? 취했어, 취. 예. 왜 이래? 너 머리가 왜 이렇게 작아? 하지마. 왜 개이냐? 왜 개이냐고? 안나 씨,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내가 여기 왜 온 줄 몰라요? 영화 홍보하러 왔잖아요. 들켰네. 아, 그만 때려. 안녕하세요. 영화 배우 조효정입니다. 영화 워킹걸 1월 4일! 하지마! 그만해! 어, 기빨려!